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8일 트와이스의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모어앤모어의 두 번째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트와이스는 신비로움에서도 강렬한 사운드에 맞춰 군무를 펼쳤습니다. 와, 근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는 댄스 브레이크로 센터 모모를 포함한 아홉 멤버들이 완벽하게 합을 이뤄 매혹적인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와, 댄스 브레이크. 아, 정말 이번에 트와이스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게 딱 느껴지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컴백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트와이스는 미니 9집 앨범 모어앤모어의 발매를 사흘 앞두고 컴백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날 트와이스는 9개월 만에 컴백하는 것에 대해서 데뷔 이후로 가장 긴 공백기였다며 그동안 쉬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충전했다. 그만큼 이번 활동이 기대가 되고 특히 팬분들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기다려주신 원스 그리고 저희 노래를 즐겨 듣는 많은 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하다라면서 9명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다라며 들뜬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트와이스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트와이스는 이번 음반을 통해 새롭다는 평을 가장 듣고 싶다. 트와이스가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앨범도 기대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다. 트와이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끝없는 도약을 향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트와이스는 티저 영상 공개 직후 온라인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며 큰 화제를 모은 타이틀곡 안무에 대해서는 모어앤모어가 역대 활동곡 중 가장 고난이도 퍼포먼스라며 멋있다, 트와이스가 이런 면도 가지고 있구나 라며 생각해주시면 기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트와이스의 미니 9집 앨범 모어앤모어는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며 오늘 6시에는 틱톡을 통해 타이틀곡 일부가 선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